자, 이번 구독자분의 사연은 정책이랑 관련된 사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3살 직장인 겸 대학생입니다. 저는 다수의 다이어트와 요요로 몸무게 레전드를 찍고 다이어트를 한지한달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을 안 먹다 보니 점심, 저녁 위주로 챙겨 먹고 근력 30분, 사이클 30분 병행하면서 총 7kg을 감량했는데요. 한달 만에 7kg를 감량하신 거예요. 근력 운동을 늘려도 보고 먹는 양을 줄여도 봤는데 몸이 엄청 피곤하기만 하고 전혀 몸무게에 미동이 없네요. 한번 왕창 먹고 44시간을 굶으면 정체기가 빨리 뚫린다는 말이 있던데 도전해보고 싶어도 다음주 여행가면 많이 먹게 될것 같아서 점점점. 전 처음에 44시간이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었어요. 44시간이면 거의? 이틀. 이틀이네? 나 왜 사흘이라고 생각했지? 24시간이 모자란데 그런 거 보시겠죠. 이틀이겠네요. 아 이틀이구나. 난 4일인 줄 알고 엄청 힘들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또 오해가 풀렸어. 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가고 싶은데 정체기 빨리 푸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연자분의 고민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거의 다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이어트가 지금 2주 만에 7kg를 뺐는데 그 이상 살이 더 안 빠진다는 거.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죠. 그죠. 근데 이건 제가 생각보다 빨리 결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다이어트에도 약간의 그 시기마다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특히 초창기는 어떻게 정체기가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 거의 모든 키로수가 지금 빠진 것 중에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우리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문제 많이 했었잖아요. 뭐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배에 갑자기 물이 새.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버리느냐 게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사람 버리는 그거?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걸 조금 그렇게 가면 갑자기 눈물 받아대니까 그럼 안 되고 그냥 그 필요한 물품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버리느냐 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필요 없는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 수분이 보통 탄수화물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 양이 줄어드니까 먹는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고 저장되는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요. 거의 수분이 대부분 키로수로 빠집니다. 그러면 수분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멈췄죠. 근데 수분이 돌아오는 시간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걸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수분이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지방이 빠지고 있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초창기의 정체기는 무조건 이게 100이면 100 이겁니다. 다이어트 초창기에 많이 잘 빠지다가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유롭게 그냥 참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살은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조금 고충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하루 1000칼로리 이내를 섭취하시면 안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면 하루에 1000kcal 이내라는 거는 되게 엄청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WHO 남자 여자 기준 하루에 보통 권장 칼로리가 보통 여성은 2000에서 2400 칼로리 남성은 2500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으니까 조금 더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하게 빼시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나중에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적어도 1500 칼로리 칼로리 정도는 드셔야 건강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티키타카 영상에서 100번 들은 건데도 조급해지는 나. 그래서 이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여행을 가시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행 일주일 전. 왜 맨날 여행 일주일 전? 결혼식 한 달 전, 그리고 맨날 명절 한 달 전, 왜 이럴 때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맨날 왜 그때 가가지고 맨날 왜 그렇게 급하게 해요? 맨날 밀어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저도 맨날 방학 숙제 맨날 밀어놔가지고 맨날 그 일주일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이어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기 쓸 때 그 날짜랑 날씨 간 잘 고쳐야 돼요. 그것도. 기상청 잘 보고 그쵸. 그리고 또 기상청이 틀린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골라야 돼요. 그 햇님, 우산 이거 잘해야 돼요. 그쵸. 모르겠으면 구름 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왜 이날은 맑, 다른 애들은 맑았다는데 왜 그러니? 저희 집 옆쪽 그 동네가 구름이 많이 꼈었어요. 그때.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아, 이거 몰랐네. 옛날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좀 비상했습니다. 구름하면 된대. 여행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여행을 제대로 안 즐기면은 나중에 그게 터집니다, 스트레스가. 내가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다이어트인데 이것밖에 안 빠져! 맞아. 하면서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그 절식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절식이란 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걸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약간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돈을 모을 때 우리가 좀 약간 정신을 못 차려.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어떤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러면 아예 돈을 다 써버려라. 그럼 내 통장에 영원이니까 너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국리를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중인 게, 왜 그걸, 그거를 왜 잔고를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냐고. 왜 내가 왜 굳이 지금 이 어느 정도 있는 통장 잔고를 텅 비우면서까지 왜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왜 져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적금으로 묶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절식을 받아들이는 게. 오,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원리인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 몸한테 왜 굳이 그런 걸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꼭 통장이 영원히 아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술가들이 보통 배고픈 시절에 명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배고픈 시절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다시 어, 그럼 명작 쓰셔야 되니까 통장 영원으로 만드셔야겠네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얘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도 충분히 절식에 가까운 칼로리를 드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절식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칼로리를 섭취하고 좀 더 좋은 질과 양이 맞춰진 식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우리 몸도 나한테 받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주는 게 있다고요. 그죠. 우리한테 주는 것도 짓불도 안 주면서 뭘 계속 만들어내라 그러면 걔가 싫어서 파업을 합니다. 안 해. 살을 내가 왜 빼냐고. 미쳤어? 몰리올리님 안녕하세요. 사연자입니다. 학교 다녀오느라 조금 늦게 왔네요. 정체기 타파는 될 생각이 없었는데 1kg가 쪘어요. 아주 승질이 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볼게요. 칼로리도 늘려볼게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라이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하이!